유튜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원고들을 다 이렇게 공유해 놓는 이유가 저는 몸뚱아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행동 강의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사실은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제몸 하나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부터 선생님들 1급 정교사시잖아. 그러니까 제 강의 원고를 그냥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주변 학교에 이렇게 강의 가주십사 부탁드린 거예요. 네. 그래야만 그또 발전이죠. 1급 정교사의 자존심을 가지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건 연구사님께서 보내주신 거를 분석 도표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시면 낯선 행동을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는가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생활교육 활동 및 지도 이게 1위입니다. 생활 지도 거기서 가장 낯선 행동을 많이 발견한다. 두 번째가 수업 활동 19.1%. 그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이게 지금 아마도 학생은 이 생활교육에 포함이 될 거고 학부모 상담이 만만치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글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완전히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종전과 달리. 그래서, 근데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수업에 관한 거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이번 교육과정 자체가 수업 얘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전공교육이었고. 그래서 그거 더군다나 선생님들은 음악미술 예체능이시고 그런데 저는 또 영어라는 문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어줍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수업 중에 낯선 행동과 예방 대응법 요거를 그냥 대신 올려드렸어요. 여기 수업 중 낯선 행동이요. 우리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마을 교사, 방과 후 지도 교사, 심지어는 요즘 초등의 방과 후에 돌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두손두발다 들어. 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청 마을 선생님들, 그 마을 선생님들도 학교 나갔다 아 뜨거 했어. 다 경험을 한 거죠. 애들이 이상하다. 거기 가서 제가 강의했던 영상 거기 올려놓았어요. 근데 여기 영상이 그때 방송사에서 와서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좋고 음질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일정 연수 다 끝날 때 하셔도 되고 천천히 보시면 아 수업 중에 낯선 행동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육과정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자는 거. 두 번째, 2교시, 다음 시간에는 참여 소통의 학급 운영, 학급 주치 예술. 이건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운영을 통해서 낯선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3교시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좀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가 3교시에 소개해드리고 4교시에는 여기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 상담하는 요령. 이제는 학부모를 상담하거나 교육하지 않으면 교사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대하다 보면 당연히 다운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상 사실은 소진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늘 시간상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 교직 35년 동안 시테크 누구나 다 바쁩니다. 교사들은 어디 연수 가면 선생님들이 그러셔요. 선생님은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주무시네요. 근데 저는 6시간 반 이상 꼭꼭 자는 것이 제 생활 습관이고요. 다만 시테크가 있다.
제가 그 여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여기다 적어드렸고 또 영상 한편으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명예퇴직 신청자가 막 뭐라 그러지? 명퇴컷. 하도 명퇴를 많이 해가지고 명퇴컷라인까지 한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국의 선생님들이 답하시기를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그 다음 학부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답하신 거나 전국의 교사들이 답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요즘 아이들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디지털 세대라는 게 이 게임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애들이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끌고 간다. 그러면 애들이 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이론들. 그 IQ가, 선생님들은 IQ 검사 해보셨나요? IQ 검사 해보신 분? 좀 연식이 되셨구나. 이게 요즘은 IQ 검사를 안 해요. 근데 IQ는 주로 언어 수리잖아요. 뭐로 시작되는 단어 써봐라. 그리고 공간감과 수리감과. 그래서 언어나 수학만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외에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하버드대 가드너 그 교수가 다중지능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중지능이 가령 어머니들한테도 그런데 전 질문 많이 받는데 선생님 우리 애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만 해요. 사실은 어울려 노는 게 아무나 어울려 노는 게 아니죠. 은둔형 외톨이가 질병인데 그 얘는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애는 책상에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냥 그 냉장고에 불이 날 정도로 이렇게 들락날락 합니다. 얘는 또 어떤 학습자냐? 이런 애는 신체 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도 그걸 모르신다 그러지. 맞죠? 고유진 선생님. 고유진 선생님 얼굴이 낯익은데? 네. 그때 언제 뵙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진행 중에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네,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올려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실은 이 도표를 좀 유심히 봐주실 거를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도표고요. 이 학습 스타일이 이렇게 일사분면 청각학습자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학습 능력이 딱 탁월할까요? 예, 선생님들은 고등학습 능력인 청각학습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듣고 또 말하는 능력이에요. 청각이 발달해 있으신. 집에 가는 거. 그래서 애들한테 뭘 설명을 하려면 다 말로 하시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애들은 아직까지 청각, 아시죠? 애들 귀가 막힌 애들 많은 거? 교실에 그런 애들 꽤 있습니다. 그런 애들 청각이 아직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런 애들은
중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시각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의 경우는 시각보다 오히려 이렇게 신체, 머리, 어깨, 무릎, 발부려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단계에서는 촉각학습자. 그런데 이 아이들 속성이, 아이들은 이 가장 편안해하는 학습이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는 학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의 학습이 청각에만 의존하면 애들은 연식 여기 애들은 이 시각이나 신체 촉각 학습을 고루고루 사용해 주셔야만 선생님 수업에 편안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절반, 중학교에서 절반 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 중에도 수준이 하인 아이들, 그 학습, 일반적인 학습, 어떤 그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밟을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촉각이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뭔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리고 붙이고 뭐 이렇게 손 만지고 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거기까지 아직 생각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일정 연수 하시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건 선생님 질문이에요. 낯선 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예, 낯선 행동은 원래 예, 미스비헤이비어를 제가 우리말로 옮길 때,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우리말로 옮길 때, 예, 근데 가만히 35년을 돌이켜보면 애들이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걔네들 나름대로 뭔가 사연이 있고 또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 행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남을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뭔가 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주시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입니다. 첫 글자만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끼떴다, 방잠땡.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방잠땡. 끼떴다, 방잠땡. 공감하시죠?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방해하고, 잠자고, 땡땡이 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가 분류한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분류했어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왜 맨 끝에 가지 않고 여기 4단계에 와 있을까요? 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이런저런 상품을 좀 드릴 텐데. 상품을 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귀여운 상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건 음성 변조기, 음성 변조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이렇게 타이머, 귀여운 타이머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어서. 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잠을 자는 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보다 왜 낮은 단계일까? 여기서 제가 초성 퀴즈, 이제 보통 오프라인으로 하면 제가 초성 퀴즈를 드려요. 그리고 상품을 드립니다. 여기 초성, 여기. 왜냐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초성 퀴즈예요. 지읒, 시옷입니다. 지읒, 시옷. 자, 댓글로 답을 올려줘 보시겠어요? 죄송하지 않는다. 자습, 자습. 정답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네. 수주 중에 김, 올라간다, 올라가. 벌써 올라가 버렸다. 예, 수주, 예, 맞습니다. 최정미 선생님. 아, 뭐 상품을 못 드려서 정말 아쉽네. 아, 아쉬워라. 그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역설이죠. 수업을 방해,
그러니까 자살이나 자해를 하는 애들은 학교에 나온 애들이 아니라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학교에 나와서 잠만 자는 애들이라.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나요? 6교시 들은 날 6교시에 등교해서 위클래스에 있다가 종례만 하고 집에 가. 이거 출석이에요? 결석이에요? 6교시에 들은 날 6교시만 출석. 예. 근데 왜 출석일까요? 수업 한 시간도 안 했잖아. 학교 오긴 왔으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도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예, 자살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럼, 뭐, 낯선 행동하고 자살하고 무슨 관계냐? 선생님도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 다 1급 청교사 자격이 있네. 어느 선생님 3급 3위라고 그러셨네. 재작년에 한 해 2위로 떨어졌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 1위를 회복했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이게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해가 그냥 우연히 애들이 장난으로 자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울을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 하나하나에 요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왼쪽에 요거는 드라이커스라는 걸출한 교육 심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무려 1930년대에 이 얘기를 했어요. 천재죠, 천재. 그런데 예. 우리는 낯선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거, 낯선 행동이 왜, 쟤네들이 왜 저렇게 선생님 말에 끼어들까? 쟤네 일지는 왜 생기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도 초성 퀴즈. 답을 이렇게 여기 답글로 쓰세요. 우리는 불과 2010년까지도 이것이 허용되던 나라예요. 뭘까요? 오늘 조기 졸업하도 될 것 같아. 진짜 잘하신다. 근데 워낙 체벌이란 게 강력한 훈육수단이잖아요. 굳이 이 체벌이라는 훈육수단이 있는데 다른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공감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체벌 노 이래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다 그냥 화들짝 놀라버렸죠. 근데 그 전부터 근데 미국의 그 드라이커스는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센 척 하는 거죠. 힘, 센 척. 일진 애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갖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요 최근 경향이에요. 행복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화가 나는 애들이 생겼어요. 정말 극히 드물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이래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드디어 도피하기 시작한다. 실패. 그 다음에 요 방과 후 준비. 요거 고등학교 선생님들 좀 잘 음미해 두실 부분인데 얘네들이 방과 후에 알바를 하는 애들. 그죠? 또 애들이 생계형 알바를 해. 또 특히 특성화고 애들은 이 생계형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에 뭐 하러 와야 돼? 학교 와서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급식 먹고 쉬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하지. 게다가 또 고등학교쯤 되면 애들이 방과 후에 특히나 미용기능사 같은 거 혹은 이 태권도 같은 거 하는 거는 일반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막을 알면 어떻게 뭐라고 욕하기 어렵습니다. 나무라기도 욕할 수가 없는 시대지만 나무랄 수도 없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중간이 없는 학생 지도 너무 자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하는 수업 중 학생 지도는 너무 자거나 자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예. 네. 그 선생님, 남 선생님 특히나 잠자는 애들 깨우려고 하시다가 여학생 신체 접촉하시면 성희롱이다, 뭐, 성추행이다, 이래 버립니다. 산만한 거, 요거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너무 과한 틴트를 바른 학생에서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어제 바른 거 염색돼서 그래요. 하기에 물티슈 주니까 갑자기 학생이 막 울어서 왜 우니? 그랬더니 안 우는데 울. 이런 금방 자신이 한 말인데 행동들을 다 한 적 없다고 계속 우기는 거. 네, 요거는 이름하여 전형적인 ADHD입니다. ADHD 애들은 이 친구들로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낙인이 찍혀요. 왜냐?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얘가 지금 그런 애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 노래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ADHD가 선생님들 학교마다 밤마다 몇 명씩 있죠. ADHD 애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위해서 만들고 이선 선생님께서 노래 불러주셨어요. 대한민국 필독. 아, 안 들리네요? 손님들 댁에서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보세요. 네. 예, 요거 쉬는 시간에 지금 34분이 됐는데요. 아닌데? 34분. 그렇죠? 예, 44분에 예, 수업을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4분이요. 충분히 쉬세요. 예. 1교시 끝내겠습니다. 대기에서 들어보시면
택배비만 연수비 중에 한 저기 수백만 원 참 코로나가 참 네 뭐 인간적이고 좋죠 뭐. 네. 음소거를 해야 되나요? 됐죠? 네. 여기 지금 이거는 ADHD 송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초등학교 강의에 가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 노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ADHD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선생님보다 부모님보다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DHD 애들이 규칙도 잘 안 지키고 또 그래서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 한 명에서 세 명의 ADHD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그냥 편안하게 낙인 찍히기 전에 누구는 ADHD 같아라고 애들끼리 서로 낙인 찍기 전에 이 노래를 가르쳐서 평화로운 학급이 운영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제가 작사를 했고요. 선생님들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사상처의 저자 김현수 교수님 그분한테 제가 그분한테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내드려가지고 감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노래니까 안심하시고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저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ADHD 애들이 힘이 약하면 그 피해 학생이 되고요. 힘이 세면은 화가 나니까 어느 날부터 애들이 놀아주질 않으니까 화가 나서 애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2학기에 이 노래를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DHD 송 재미있게 그 다음 힘을 과시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패거리 문화가 강해서 조직 안에 학생 한 명과 마찰이 생기면 단체로 교무실에 와서 항의하거나 수업 때 방해를 주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힘든 학생 여선생님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힘든 근데 실은 무섭다든지 패거리를 짓는다든지 하는 애들이 사실 그 마음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힘이 센 걸까요? 사실은 연약한 걸까요? 예, 얘네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요즘은 일진 애들이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했다가 이제 바로 처벌받으니까 그러진 못합니다만은 걔네들이 실은 부모로부터 사실은 그 적절한 애착, 애정을 받지 못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한번 엉덩이를 한번 툭 쳐보세요. 그러면 애들 엄청 놀라요. 왜 놀랄까요? 얘네들은 그런 신체 접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역설적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건 이건 다 허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애들이 패거를 지었을 때 걔네들을 어쨌든 좀
흩어지게 하시고 싶어. 그럴 때 힘이 가장 강한 애를 공략해야 될까요? 가장 약한 애부터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유혹이 그래요. 저 크세 강한 애만 딱 공격을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쫙 와해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 가장 선생님에게 우호적이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들부터 살금살금 이렇게 걔네들부터 설득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왕초라고 하는 애가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이지 않으면 왕초는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모래놀이 할 때 우리 모래사키 놀이 할 때 이렇게 막대기 집어넣고 막대기 꼽아놓고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싹 긁어내서 그거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는 그런 게 놀이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사실은 왕초 학교 사회에서 왕초라고 하는 것이 그 모래놀이의 막대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호적인 애들부터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번 얘는 등교를 거부하거나 등교 시에도 규칙을 잘 이기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법적 자료를 들먹이면서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대항을 한다. 밤새 졸업 앨범도 초상권 침해라고 찍지 않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고 참,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안내에도 선택권이 있다 주장하여 참여 여부를, 이게 이제 이름하여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 심리를 알으셔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경우, 저는 이 마지막 해 천호중학교에서 한 아이가 그냥 사사건건이 담임한테 따지는데, 어떤 것까지 따지냐면 학교에서 사생대회를 가는데 어떤 반은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고 어떤 반은 올림픽공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는 데는 버스 한 번이면, 지하철 한 번이면 가고, 그 올림픽공원은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얘는 교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CX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저는 그런 애들 꼴을 잘 보니까. 걔한테 왜 그러니? 그랬더니, 다른 반은 다 그것도 어린이 대공원 가는데 우리 반만 올림픽공원 가서 중간에 갈아타야 된다고. 우리 담탱 XX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의 심리적인 배경이 뭐냐.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아이랑 놀아주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하는 말이, 얘가 제가 이제 애 데리고 산에를 한번 갔는데, 산에 그 치킨 사가지고 애 데리고 산에 가서 치킨 먹고, 물론 저는 막걸리 마시고 저도 본전은 빼야지. 그래서 애 치킨을 사주는데 기껏 먹더니 제가 배가 불렀나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민등록증이네. 그랬더니, 네,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 주민등록증을 왜 갖고 다녀? 우리 엄마가 나 한 살 때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엄마를 만나게 될까 봐 자기는 그걸 갖고 다녀. 그래서 아, 다 이런 애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애들이 정말 하나같이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괴로운 건 뭐냐면 알면 알수록 더 야단을 못 치겠는 거 있죠. 그게 교직의 평생 갈등이야. 그죠? 그래서 걔한테 또 물어봤죠. 그러면 밥은 누가 차려주니? 그랬더니 작년까지 할머니가 차려줬대. 중학교 1학년 아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왜 작년까지야? 지금은 그때. 작년 10월에 급성 무슨 췌장암
췌장암은 한 달만 해도 발병 한 달만 해도 돌아가시거든요. 할머니가 작년 10월 달에 할머니가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낯선 행동을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결되면 교직에서 롱런 할 수 있다. 나도 20년, 30년 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따지는 걸까요? 끼떴다. 왜 따져? 얘는 자기에게만 이렇게 우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세상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공평, 불공평. 네. 세상이, 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따지는 것 속에. 그래서 애들이 사실 꼭 따지는 애들이 사실은 마음이 어떻다? 우울한 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한 애들하고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생님이 이길까요? 애가 이길까요? 아, 선생님이 우울하시면 선생님이 이겨요. 그건 우울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울한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하고 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꼭 우울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져줘야지. 그러니까 애가 뭔가 막 따지고 눈이 시뻘개져서 덤벼들 때는 물리적으로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꼭 보듬어 주셔야 돼. 아이고 그랬구나. 뭐가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사실 뭐 이 얘기 이 말씀 드리면 사실 강의 거의 절반 끝난 거예요. 아이들의 분노 속에 분노라는 게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 다음 정말 질문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 혼자 읽으니까 힘들다. 같이 읽어주세요. 전입반 학생으로 교실에선 엎드려 있거나 수업에 안 들어오고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벽을 치며 교실을 돌아다녀 학생들을 위협하고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와 학생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이 질문을 올린 그 선생님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학교마다 거의 이런 선수 한두 명이 있어요. 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안고 가시 그 보듬고 안고 가기 힘들다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런 애들하고 그냥 애들 밥, 그냥 밥 사줘요. 저는 그걸 밥 먹자 상담이라고 하는데, 애들, 얘네, 아까 그 아이도 그 아이도 알고 보니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는 것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울이 있었다는 거죠. 얘도, 얘가 방매를 치고 학교를 때려부시고 싶은 게 아니야. 얘는 그 마음속에 우리 사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든 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학년 부장님이나 혹은 생활지도 부장님 이런 분들이 얘네들을 그냥 상설 동아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 먹이고 놀아주고 그렇게. 그래서 친해지고 난 다음엔 또 적절한 역할도 주시고 그러면 애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걔는 사실은 왜 유명해졌냐면 3월 첫날 담임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리얼하게 욕을 한번 쓸게요. 담임 선생님이 애한테 애가 뭐 이렇게 자꾸 관심 끌려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애가 대뜸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담임 교실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선수 애들은 누군가 먹이고 놀아주는 분이 학교 안의 역할이 그런 어른 역할을 그 사실은 가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도피. 학생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모든 과목의 날짜 하나도 내지 않아서 오늘 봐도 다음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아닌데 과제 안 하려고 오일을 잔소리를.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런 애들이 가장 위험한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으로서 맡은 학급에서 일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웃고 예의 바르고 학급이라도 계속 졸고 점심도 그러고 어느 날 무단결석하고 핸드폰도 꺼놓고 바닷가에 가 있는 이제 도피한 거죠. 마음의 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있을 때인데 문과에서 문과 전체에서 2등을 하던 한 애가 얘가 수업 제 수업 시간에 전혀 영어 수업에 수행평가 점수 있는 수행평가만 딱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소설책을 봐요. 이렇게. 국어도 아니지 그냥 소설책을 봐. 그러면 아 제가 고등학교에 중학교 다시 있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간 첫 텐데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나 못 가르친다고. 어쨌든 이럴 때 발끈하면 이 낯선 행동 보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주의하실 게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돼버려요.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무려 10월 근데 10월에 어느 날 이 아이 2반 출석부에 그 아이 이름 옆에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연필로 누가 돌아가셨냐?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아니 엄마가 젊으실 텐데 뭘 돌아가셔서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아, 선생님, 그 어머니가 말기 암이셨어요. 아, 그 말 듣고 그리고 애가 어머니 모시고 사무진에서 5일인가 뒤에 왔는데 얼굴이 한 번도 그 아이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가만히 있길 잘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 아이의 슬픔이죠. 나중에 우연히 제가 봤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생각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멍 때리는데 다 사연이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말씀드립니다. 의식적으로 교사를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은 없다. 네. 내막을 알고 보면 다 슬프고 안타깝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일정 연수 지금 보통 3년 이상 되셨죠? 4년? 4년 되신가요? 근데 되돌아보자. 리와인드. 쭉 혹은 1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그때는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 근데 보세요. 지금 3-4년 지났죠? 10년 지나셨죠? 그 어떤 아이가 선생님을 의식적으로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한 애가 있었나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성찰이 꼭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걔는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상처가 아문 거죠. 다음, 화를 내거나 반응하는 학생보다 어떤 자극에도 무반응인 학생들을 어떻게 좋아야 할까요? 수업을 방해하거나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아입니다.
이게 이건 미술 숙제가 아니라 영어예요. 자, 보실까요? 이게 아 요거 1번 보시면 ROOF 루프 지붕. 얘가 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고등학교 남고에 있다가 여중으로 이제 공립으로 오면서 여중으로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중에 갔는데 이 아이는 45분 동안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요. 볼펜도 들지 않아요. 딱 무릎 위에 딱 놔두고 45분을 그냥 이렇게 좀 무서워요. 그렇겠죠. 건드리기도 무서워.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이 암흑애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자, 일정 연수를 받으시는 분이면 다 압니다. 이 선생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답글 주세요. 선생님의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이 말은. 그렇지.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다. 네, 맞습니다. 예. 포기해라. 그렇지. 예.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역시 1급 정교사 자격 냅둬라. 자, 최은주 선생님. 어, 옥정중에서 오셨네. 오케이, 옥정중. 하이. 옥정중에 제가 올해 갔었는데, 그렇죠? 아우, 반갑습니다. 예. 이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일정연수에서 들었어도 나중에 어떤 장면을 보면 선생님이 화가 차 있으면 푹 해버려요. 선생님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냅둘 수가 있지. 근데 막 끌어올리잖아.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래예요. 저 유명한 노래인데 내비도송이라고.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내비도라. 왜? 저 아이가 낯선 행동을 하는 게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화가 날 때 애한테 애 화에 낚이지 말고 그때는 내비도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편한 자세로 시작.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이거는 애들하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 4년 차거든요. 우리 어머니 치매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 작년에 우울증 치료받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어머니가 나를 열받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열받는 거지. 그쵸? 치매 환자가 왜 나를 괴롭히겠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가지 않더라는 거지. 그럴 때 저를 위안 삼아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요 내비도 송이에요. 어머니께서 막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때. 네, 이 노래가 저를 구원해줘서 지금은 어때요? 괜찮죠? 예, 네, 우울해 보이지 않죠? 이제 좀 많이 치료돼. 약물 치료까지 했어요. 한 두 달.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근데 치매가 이 낯선 행동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사람이나 개도 똑같아. 세상에,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 아시죠? 보셨나요? 바빠서 못 보셨을 텐데, 방학 때 한번 보세요. 찾아서. 세상에 나쁜 애는 없다 하고 똑같아. 개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개들이 낯선 행동할 때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주인의 뭘 끌고 싶어. 관심 끌고 싶어서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면 개가 으르렁 돼요. 센 척하는 거죠. 거기에 실패하죠. 공격해요. 다른 개를 물어 뜯으려고 하더니
그러나 그거에도 주인의 적절한 관심을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애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기 뒤로 가 숨습니다. 어? 지혜의 그 목소리, 지혜의 그 목소리, 그게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의 그 말이에요. 그건 나름 신경 써서 운율 맞추느라고 상당히 신경 쓴 거예요. 네. 아, 얘기가, 그러니까, 이 여학생, 근데 이 여학생이 우연히 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갔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연습장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거, 이렇게. 근데 거기 무슨 만화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제가, 야, 나 좀 봐도 되냐? 그랬더니, 그냥 뭐 무표정하게, 네, 그러고 보라고. 근데, 와, 이 만화가, 만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기쁘나 슬프나 화냈을 때나 근데 눈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눈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만화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앞으로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단어, 새로 나온 단어 만화로 표현해 주겠니? 근데 그 다음날로 그렸어요. 저는 그 선생님들은 여선생님들은 7번이 보이죠? 퀸. 저는 10번이 보여요. 윈드, 바람.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격려해주는 의미로 여기 파이트, 자세히 보면 파이트를 지운 게 보이실 거예요. 파이트를 지우고 밑줄을 걷고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죠. 얘들아, 아무개 거다. 풀어봐라. 나눠줬는데 그전에는 수업이 안 될 정도로 여중에 가서 제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애들한테 때릴 때도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거를 푸느라고 정말 집중을 엄청나게 해버려요. 요즘 벽시계는 왜 째깍째깍 소리가 안 나죠? 옛날엔 째깍째깍 소리 났어요. 태엽식으로. 근데 그 교실에 태엽 소리가,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래서 아, 제가 그날 새 세상을 본 거예요. 아, 얘네들은 표현하는 세대구나. 얘네들한테 빽빽이 감지를 시키는 거는 이게 애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들이 외로운 섬처럼 얘가 외로운 섬처럼 홀로 앉아 있었잖아요. 왜? 이 수업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날 깨달은 거는 아이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기력한 거다? 네, 거기 답글 달아주세요. 아이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기력한 거다? 예, 네, 교사. 네, 제가 그 아이의 스타일에 맞춰주질 못한 거다. 아까 이번 시간은 칼같이 30분 수업 10분을 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다. 네. 비디오 중지할까요? 네.
오케이. 3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네. 여기 낯선 행동 예방의 심리적 기제. 이제는 1, 2교시를 통해서 좀 충분히 좀 공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낯선 행동을 하는 끼어들기 떠들기 따지기 끼떴다 방잠땡 속에 알고 보니 아이들이 무엇이 있다. 이응이응감. 정답 써주시겠어요? 무슨 감? 알고 보니. 네, 맞습니다. 벌써 황수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울감입니다. 행복하면 애들 낯선 행동 안 하더라고. 하라고 해도 안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의 그 낯선 행동의 배경에 우울감이 있는데, 그럼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겠죠? 백신. 어떤 백신이 있냐? 이거 역시 드라이 코스의 참 탁월함인데요. 저는 평생을 그 교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애들이 이 우리 반이다 하는 이 소속감. 그리고 또그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자존감. 이두 가지가 아이들의 우울감을 이겨낸다고 봤는데, 드라이커스도 이미 90여 년 전에 이걸 딱두 가지 키워드로 발견해냈더라고요. 소속감과 자존감. 백신인 거죠. 여기 보시면, 악기 전화가 왔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약물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혼을 하시고 친아버지가 살고, 이혼 가정 이야기죠. 이게 다 같이 뭐예요? 이런 행동 자해하고 이런 거 애들이 뭐 하다? 우울하다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들은 우울을 어떡하라고? 우리가 신경정신과 의사야.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할수 있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또 학급 운영을 통해서 할수 있다. 학급 운영을 통해서 소속감을 높이고, 수업 운영을 통해서 뭘 높일 수 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애프터눈이 오후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 이 글씨를 가지고 단어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2016년도에 우연히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디자이너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거야. 아까 보셨을 때 그림 사전이죠. 그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 철자를 가지고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포셔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정말 탁월한 시각학습자입니다. 제가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요즘 감각적으로 표현해낸 거 있죠? 이게 다 다문화 학생의 작품이에요. 보실까요? 거침없이 표현해냅니다, 얘가. 이건 여기 붙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애니멀. 거침없이 표현하죠? 여러 학생들 작품입니다만, 이것도 보세요. 그냥 딱 M자, 그냥 아파트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Around. 이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천재성이어 보이지 않나요? 얘는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타이포그래퍼로서의 그 굉장한 소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얼른. 바로 이제 이 아이가 스타가 되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이 아이가 천덕꾸러기, 천호 중에 천덕꾸러기, 뭐 각종 사안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런 아이였어. 근데 이일 이후로 애가 성적이 그 이듬해 평균이 40점이 올라요. 2학년 올라가서. 결국 화두가 무엇이냐?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화두. 네, 자존감이다.
뒤로가 공유하면 어떻게 하냐? 이건가? 어떻게? 아, 그 지워버리셨나요? 응? 응? 그럴 리가. 여기 맞는데? 어디 갔지? 네, 됐다. 아, 됐네. 예, 네. 아, 참. 아직. 네, 됐습니다. 예. 이렇다. 그러니까 못하는데 얘는 무수히 많은 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선생님들 이렇게 블럭으로 쌓는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얘 둘이 쌍벽을 이루는 아이입니다. 저 위에는 다문화 가정이고 얘는 3월 얘가 이게 얘를 깨우기 위해서 이 뽀로로 지시봉을 샀어요. 얘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쉬는 시간 종이 쳐도 깨질 않아. 그런 애인데.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BJ라 해요. 선생님들 BJ는 또 뭔지 아시나요? 그 방송 자키야 얘가. 근데 이미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방송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 둘하고 밤이면 이 BJ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방송 자키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애들을 무기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무기력하면 학교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로 의학적으로 말해서 무기력한 애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합니다. 학교에 나왔다는 건 결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또 이렇게 파악하는 바로는 무기력을 가장한다는 거죠. 무기력한 척. 선생님들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해서 자는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이 최근에 신경향이 뭐냐? 애들은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보고 잘 시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하다는 걱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아 내가 선택됐구나 저 아이에게 자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앉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이 박지성 월드컵 체조 같이 하실게요. 피로를 좀 푸시라고 선생님들도 박지성 체조 애들 온라인 교육 하시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냥 뭐 모션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예. 댁에서 운동하세요. 예. 들썩들썩 그 다음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한밤중에 우리 체조하고 있네요. 다른 한던데 예. 자. 앞으로 나란히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줍니다. 오른쪽 골반을 위로, 왼쪽 골반을 위로, 골무니 열리는 순간까지 함께 엉덩이를 들썩들썩. 위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동쪽 한골, 서쪽 한골. 왼쪽, 오른쪽. 왼쪽 벌려서 소리 치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찌뿌드드. 네, 네 됐습니다. 예, 이게 온라인 수업하실 때 온라인 수업할 때 안 들어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들어오라고 송화되지 마시고 재미있게 해서 입소문 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요 자식들 들어옵니다. 다 눈치는 뻔해가지고. 네, 이번 시간에는 자 그러면 알고 보니
낯선 행동의 그 밑에는 뭐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네, 우울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시옷 이응 지읒, 그렇죠? 소속감, 우울감, 자존감. 백신이에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바로 그래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급 운영입니다. 지금 이 제가 이 지금 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소속감을 애들에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그 노력들,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푼을 애들더러 정하라고 그랬더니 션치가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더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뭘 피하고 뭘 치. 그래서 말이 좀 그래.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보고 니네들이 정해라 그랬더니 지켜보겠어? 그 저는 그푼 속에다 이렇게 그림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푼에 그림 들어가면 좋잖아. 시각적이고. 그래서 지켜보겠어 그랬는데 거기다 눈을 갖다 이렇게. 교실 1년 내내 그 푼이 지켜보겠어요. 그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푼은 내 선생님의 철학으로 간다. 서로 늘 인정하고 격려하자. 이게 제 그 푼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늘 인정하고 격려하자. 제 학교, 그러니까 교실에 거의 뭐 교훈과 동격 아닙니까? 그럼 이 중요한 자리에 그 허접대기, 그 별 필요 없는 말을 거기다 쓸 수는 없죠. 제 인생의 철학을 담은 말을 써놔야죠. 서로 늘 인정하고 격려하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학급 규칙을 정한다. 요거는 이 학교마다 옛날부터 그 6대 생활기록 6대 덕목이라고 그래가지고 6가지가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모범상을 보통 아직도 그 전통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모범상, 학교장상 모범상. 어떤 학교는 보통 6개를 줍니다. 왜냐하면 6대 덕목 그 유습이 남아서. 근데 뭐 더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이 학교장상 모범상이 중학교의 경우에도 그렇고, 중학교에는 물론 내신 그 또 올라가지만 고등학교 애들도 그 수시로 가는 애들한테는 학교장상이 요즘 굉장히 끝발이 있다고 합니다. 외부상을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모범상을 주는 기준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좀 그림이 작은가요? 여기. 자, 우선 출결. 출결 점수를 5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지각이 한 번만 있어도,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 이것이 한 번만 있어도 그 점수가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근이 아니면 모범상을 못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 1인 이력. 1인 이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1인 이력과 주변 활동인데 동료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애들은, 요즘 애들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교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인터넷 시대. 근데 대신에 동료들의 평가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피어 프레셔, 동료 압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해서 제가 1인 이력 등에 대해서 5점짜리 동료 평가를 해서 합산 15점 이렇게 했습니다. 1인 이력 제도를 보실까요? 이렇게. 1인 이력은 그 저기에 손님들 카페에 가셔서 1인 이력 검색하시면 제가 1인 이력에 관한 정보 다 올려놨고 데이터베이스 DB, 1인 이력 DB 이렇게 검색하시면 1인 이력 데이터베이스 100몇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꼭 1인 이력이어야 할 필요 없죠. 욕심이 있으면 1인 3역도 되고 4역도 되는 거예요. 왜? 생활기록부에 다 그대로 반영을 해주니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선생님은 팩트만 적을 뿐이다. 그래서 요대로 학급 경호팀장, 학급의 생활기록부에 그냥 이렇게 넣어요. 학급의 경호팀장으로 출석 후 선생님 사인하기 등등등 하였고 뒷문 잠그기 담당을 맡았고 동료 평가 결과. 근데 요즘 또 점수를 적지 말라 해마다 자꾸 생활기록부 적는 것도 정신없어. 뭐 점수를 적지 말라는 그런 또 있는 모양. 그래서 그럴 때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네. 자, 네. 검찰팀. 이렇게 쭉. 동료 평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주번 동료 평가제. 요거는. 이게 흔들리나? 어디서? 아, 여기 있다. 아, 인식을 됐다. 네. 연구사님 다 보이네. 여기에 이게 저는 그 애들 중에 ADHD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1년 내내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어. 선생님 수련회 언제 가요? 방학 언제예요? 뭐 이런 맨날 묻는다. 짜증나잖아. 그래서 시간표를 확 시간표 띄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그 교무에서 학사력 준 거. 교무에서 학사력 준 거를 그냥 이렇게 플로터로 출력해서 교실에 붙여놓고 애들이 ADHD 님이 물어보시면 저기 뭐 물어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된 아주 좋은 그 우리 반 달력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애들이 이제 주번 활동을 그 애들이 보통 가나다 순으로 많이 하잖아요. 3월에 두 명씩 할 때 애들이 어느 해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아, 왜 우리는 맨날 3월 추울 때 다 주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 씨랑 김 씨랑. 그래서 그랬냐? 니도 말 된다 야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자율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두 명씩. 근데 자율 선택을 하는 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왜냐? 애들이 도망을 안 가시네.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두 명씩 자율 선택을 하게 했더니 도망가는 애가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보인다. 잘 보인다. 책임감, 자신 선택해서 땡. 친한 친구. 오케이. 용인중학교 최현 선생님, 센스쟁이. 신청을 할 때 누구랑 신청을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랑 했거든요. 이게 여기 묘미야.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고 가버리면 친구한테 민망한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애가 미안해져가지고 그 다음날 너 오늘 너 가. 내가 먼저 다 할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생활기록부를 아름답게 풍요롭게 해주려고 여기다 생활기록부 다 적어주기도 하고 얘들아 이거 가지고 학교장상 모범상 선생님 노터치야. 선생님은 일체 개입하지 않아. 너희들이 평가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고 보니 어느 주가 제일 빨리 찼을까요? 어느 주에 추석 주간 추석 주간이 맞는 거지. 추석 주간. 그러니까 공휴일 많은 주. 공휴일 많은 주고 근데 5월 쉬는 날 많을 때 수련회 가는 주. 그러면 하루만 해도 되거든. 뭐, 이렇게 앞뒤로 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놓고 보니까 어떤 애들은 닷새를 하고, 시험기간이라고 쓰신 선생님, 김지리 선생님, 애들 시험기간에 하는 거 싫어해요. 꼴찌도 싫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꼴찌는 PC방 가셔야 되거든요. 시험기간은 제일 늦게 차요. 저는 그래서 시험기간에 하는 애들은 오히려 따로 생활기록부 행발에다가 적어줘요. 다른 학생들이 기피하는 시험 기간 중에 주번 활동을 자원하였음. 이렇게 한 줄 딱 써주면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 팩트를 좋아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반 애들이 수시로 대학 가는데 레벨을 한 단계 다 높여가더라고. 그 이런 덕분인 것 같아요. 집에 느껴요. 그래서 이건 또 안 되겠다. 불공평하다. 하루 들은 거하고 닷새 들은 거하고 그래서 가산점을 하루에 0.1점씩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여기 5점이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가산점, 0.1점씩 가산점을 둬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그대로 써주셨습니다. 저는 팩트만 쓴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은 의견 안 쓴다. 내가 선생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말을 쓰겠니? 나는 팩트만 쓴다. 그래서 주변활동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1, 2점을 받았음. 그 당시에. 생활기록부 규정이 해마다 좀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38명 중에 4위에 해당하는 등수임. 이렇게까지 적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얼굴 가지고도 애들 학급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근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와, 우리 담임은 맨날 생글생글 웃는데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 학교장선 모범상을 그 통계를 낼 때 출결 5점, 그 주번 통평가 5점, 1인 1역 5점, 그거 그 세 개에 그 15점을 낼 때는 저도 떨려요. 도대체 우리 반에서 어떤 애들이 이 학교장선 모범상을 받게 될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날로 먹는 담임이다.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거 보시면, 주번활동 동료평가 용지도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검색만 하시면 돼. 만들지 마세요.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로그인 안 해도 되게 다 그냥 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검색만 하시면 이 용지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1역 선거관리위원장이 월요일 아침이면 싹 나눠줘요. 애들한테 나눠주고 싹 걷어서 평가를 했는데 기가 막힌 거. 제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참 무서워요. 어떤 놈은 맨날 1점만 체크하는 놈이 있어요. 걔는 변별력이 없어요. 한번 다음 학기에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투표용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땐 요렇게 비밀투표합니다. 자, 고개 숙이세요. 비밀투표. 소풍 간다. 민속촌으로 갈까? 롯데월드로 갈까? 그래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비밀투표. 저는 항상 비밀투표를 했어요. 투표용지 없이 할 때. 자, 롯데월드 1번. 민속촌 2번 준비하시고 회장 부회장 일어나세요. 쏘세요. 그럼 예, 비밀. 근데 이게 아주 사소하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습니다. 왜? 자기들이 결정했거든. 담임이 결정하지 않고. 그런 좀. 세 번째는 칭찬 스티커제. 요거는 제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다가, 칭찬 스티커는, 스티커는 보통,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유치원, 저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유치원 벽에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빨간 딱지를 붙여준다. 어떤 애는 이만큼 붙고 저 같으면 이만큼 붙었을까요? 어떤 애는 이렇게 된 거야. 맨날 사고치고 뭐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제도가 상을 받는 저도 좀 기분 꿀꿀하고 결국 나중에 얘네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그걸 전부 공동체에다가 기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티커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판.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다 차면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 거고요. 근데 1번 항목이 뭐냐면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우예요.
1번이. 근데 요거는 왜 의식적으로 제가 하냐면 선생님들 중에 교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게 이런 거야. 자리를 이동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내선번호 몇 번으로 전화 주세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도 교탁에 그런 거 있으신, 붙여놓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게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 선생님한테 한번 혼이 나죠. 그럼 거기서 끝이 나야 돼. 그게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연계가 되면 두 번 혼나.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그 교과 선생님하고 척이져요. 왜? 고자질했다고. 담임한테. 요거는 좀 그런 의미로 제가 교과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든 뭐 칭찬을 받으려고 수업 시간에 애를 써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100개가 차면 못 주고. 그런데 100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모의고사 보는 날, 모의고사 보는 날은 갑을 땡겨와. 야, 나 100개 찼다고 치고. 모의고사 끝나면 애들이 얼마나 난 고등학교 담임하면서 제일 애처로운 게 고등학교에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 사람을 잡아. 정상인 상태가 안 돼. 그날 뭐 짜장면이든지 뭐든지 그날 시켜서 먹여서 이제 이렇게 집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칭찬 팀장이, 요거 기록하는 애가 칭찬 팀장인데, 칭찬 팀장이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매달 며칠 사회 시간에 아무개가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야. 아, 그걸 본 순간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생활기록부에, 얘가 생활기록부를 다 기록해 준 거야. 그래서 요 소프트에서 걔꺼 복사 딱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편해라.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날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날로 먹는 담임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진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팁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수시로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일단 학년말 12월에 바쁠 일이 없죠. 그때그때 다 입력하니까. 그리고 저는 정기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쫑알쫑알 그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거 그거 안 써. 딱 뭐라고 쓰냐.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요.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사본 딱 출력해서 스테이플러 찝어서 보내주는데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성적은 서로 비교해보는 일이 없는데 뭘 비교해? 쫑알쫑알. 생활기록부 뭐 이렇게 뭐 과세특 이런 거 이런 거를 지네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 못했던 애들은 그때 좀 실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분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쉽게 아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 헐, 우리 열공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시간이 30분 금방 가서 마지막 한 타임 남았습니다. 10분 칼같이 쉬어. 훌륭한 교사는 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쉬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게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네요. 좀 굉장히 고단하신 시간일 텐데, 제가, 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꿀팁, 깨알팁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 안내하겠습니다. 필살기, 송영호의 필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결 지도.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지각 결석이 끊임없이 카리스마가 없다든지 이럴 때 이게 애들이 이제 지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모아놓은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미인정 지각 괴담 6편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 없이 한 지각, 생각 없이 한 결석이 인생의 발목을 잡은 실제로 있었던 괴담 6편이거든요. 이거를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해주시면 애들은 실은 그렇게 애들하고 막 씨름할 필요 없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지금 결석이 한 40 며칠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기싸움에 밀려가지고 걔가 어떻게 될까 봐 막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다루는 방법 역발상인데요. 저는 결석이 많은 애들 학교 오는 날 교무실에 불러다가 월초에 생활기록부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옆에 앉힙니다. 생활기록부 불러. 그러면 생활기록부 몇 월 며칠 몇 교시 누구? 그러면 제가 그걸 전부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클릭하다가 이 녀석이 피식 웃어요. 왜 웃을까요? 민망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결석한 거 자기가 부르고 지가 제일 많이 결석했잖아요, 지각 결석. 그러면서 걔한테는 또 나중에 또 교사는 좀 잔머리를 많이 돌리게 되는데 걔한테 너는 우리 반의 ICT 수업 ICT 팀장이다. 그렇게 칭호를 주고 생활기록부에 입력도 해주고. 출석부 담당이 되는 거죠. 목도 좀 가라앉고 그러네.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 결석이 막 이렇게 30일쯤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한테는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야, 너 이러다가 뭐 유급된다 이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야근하면 다른 학교 애들하고 그 걔네들 학교 안 나오는 애들 혼자 지내는 외톨이보다 다른 학교 애들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그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석 일수를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해줘요. 너 종업식 날 잘리네 아냐? 다른 학교는 수업 일수가 우리보다 하루가 적었어요. 우리는 하루 일수가 많았고 그래서 너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랑 걔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걔는 3학년 올라갔는데 걔는 2학년 마지막 날 학교 안 나와서 우리 반이었거든요. 연락 안 했어요. 평소에 연락 안 해도 연락해도 안 받는데 뭐. 그런 괴담을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나오잖아요, 얘가. 그러면 애를 쳐다보면서 너 선생님 정신없는 거 알지? 네가 결석할 수 있는 날수가 60 며칠이거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잘 활용해. 그러면 애가 뒷공무니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지랄을 해주셔야 이게 뭐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데 자기 보고 결석 일수 챙기라고 하니까 애가 그다음부터는 학교에만 나오면 3월 1일부터 발을 정자로 자기 결석한 거 찍고 합니다. 그렇게 담임을 이렇게 좀 너무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체조도 괜찮은데 오늘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의 필살기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이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퀴즈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뭐냐면 학교폭력을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많은 이유가 몰라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50% 이상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학교폭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저한테 단톡방으로 주신 분들이 지금 한 15분 정도가 제가 저 단톡 아이디로 문자를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거기다 선생님 휴대폰 번호를 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진로 지도를 위해서 저는 졸업생들을 다 그 카톡칭으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 명이 넘어갔는데 만 명이 넘어가고서는 전화번호를 꼭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만 친구 추가가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 제가 한 10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들어서 애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창체 시간이든지 아니면 조종래 시간, 저는 종래 안 합니다만 조회 시간에 같이 풀고 근데 애들이 이걸 하잖아요. 정말 약속. 학폭 사안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왜? 아,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걸 아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누구 엄마가 장애인이에요. 한 다리를 저세요. 근데 그거를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누구네 엄마 장애인이다라고 알려주면 이거는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학교폭력이면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고소하면. 무슨 죄일까요? 학교폭력 맞습니다. 김민경 선생님, 송란중학교. 아까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선생님은 나 있다고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정보 유출 아니고 모욕죄는 욕이에요. 욕. 명예훼손, 김성주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애들은 이게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걸 우리들이 빨리 익히고 선생님들이 익히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학기 이제 계약하시면 제가 카톡방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10년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만 버전을 선생님 반에 있었던 사안들 가지고 쫙 그걸 쭉 해설까지 다 있으니까 그걸 문제를 만드셔. 그래서 한 시간에 열 문제 하면 꼬박 됩니다. 왜 자치 적응 시간 뭐 하려 그러면 행사 있다 그러고 그래서 넉넉히 있으면 담임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해보세요. 하다 보면 점점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맞추는 애들이 나와요. 왜 고개를 점점 숙일까요? 응, 그런 짓 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시다가 동시에 선생님은 이 반에 어떤 애들이 문제아구나 문제인걸 하겠구나 이걸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추 꼭 하세요. 다음에 오늘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통한 예방 교육 여기 선생님들 학교폭력 아까 ADHD송도 있고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제가 애들한테 방학과제를 주시면 좋겠어요. 담임이 주는 방학과제 요거 퀴즈 여기다가 왜 안 내려갈까 여기 애들 이름 써라 그다음에 여기다가 애들이 답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뭐뭐 갑니다. 답 써보실래요? 뭐이? 홀. 본인이 했으니 노래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여기 밑에 노래가 있어요. 해설. 해설이 아니라 노래 가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갑니다. 그리고 말 이거 말 대꾸 아니에요. 무엇일 이건 여기 있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명예훼손.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이런 거를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 애들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소식을 어느 여학생이 주변에 터트려가지고 그거에 초등학생이 열 화가 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신문 기사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애들 철저하게 교육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애들 책임이다, 선생님 책임이다, 어른 책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해놨으니까 또 오지랖 넓은 송 선생이 다 만들어놨어. 그냥 뭐.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 옮기면 쓰레기차지. 자, 여기는 뭘까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네.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여자애들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싸우잖아요. 이 노래 가르쳐주면 뒷담 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차이거나 쓰레기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이번 방학 숙제로 내주시면, 그래서 개학하고, 엄마 애들 보고 직접 니네들이 노래 불러서 선생님 단톡방에 올면 뭐 주겠다, 상품 주겠다 이러셔도 괜찮죠. 온라인 학교에 온라인 조정내 하실 때도 뭐 그냥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다음 뭐 재미있으면 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옵니다, 애들. 단톡방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점자는 이거는 제가 이거 참 심혈을 기울인 가사예요. 이거 제가 다 작사한 거예요. 점자는 기계라고 손가락질 마. 친구들 잠잔다고 무시하지 마라. 까칠한 애들, 걔네들 손가락질 하지 마라. 슬픔이 뭐가 됐어? 오, 가시. 뭐 묻자마자 답이 나와. 와, 천재들이야, 천재들. 네. 학교폭력 예방송. 그 다음에 필스티게 요거 라이프 스킬 학습지. 라이프 스킬은 뭐냐면 지금 뒷담을 노래로도 하고 학습지로도 만드는 거예요. 여기 A가 너 보고 뭐뭐라고 했어라고 C에게 전했어요. 그럴 때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B, 뒷담 듣고 화낸 놈 C, 이셋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할까? 찌질이 올림픽이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학여행 가서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대형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알고 사안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때 사안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정작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정말 좀 사안 처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지도 않은 놈한테 딱그 코를 주저앉았으니.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교육합니다. 정말 이거는 질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개념 없는데 개념 없다고 한탄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개념 없으니까 교육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하지? 그래서 만든 게이 찌질이 올림픽 학습지예요. 그 찌질이 학습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모든 교실에 다 학급하면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해가지고 이거 그냥 몇 반이라고 표시만 해서 그냥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생 통계를 다 내버렸어요. 자, 선생님들, 뒷담 깐놈 A, 뒷담 전한 놈 B, 뒷담 듣고 화낸 놈 C, 애들은 어떤 애가 제일 찌질하다고 할까요? A, B, C 중에.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네. 영재들이야 영재들. 이제 그만 수업해도 되겠다. 참나. B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옵니다. 그게 뒷담을 전하는 행동을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찌질한 놈이다, 넌 자식아. 그리고 통계를 내가지고 모든 교실에 애들 거울 옆에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다 통계를 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약간 뒷담 까는 놈은 우리 학교에서 정말 찌질이 바보 천치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 이게 제가 만든 사회적 기술, 라이프 스킬 학습지 중에 가장 훌륭하게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라이프 스킬 카페에 이런 학습지를 저도 좀 독해요. 100장도 넘게 만들었어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게. 그 100장 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차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봉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생님 요 질문, 학생의 진로 입시에 상담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학년에 입시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라 더욱 곤란했어요. 대안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이걸 훈육을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결과 안내 중심 훈육. 네,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거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터무니없는 진로희망 불가능한 합리적 입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3학년부에는 몇 프로 성적의 아이가 어디를 갔다는 그게 나오죠? 진로 X파일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 놓고 일체 간섭 안 합니다. 잔소리 안 해요. 아, 너 어디 가고 싶어? 무슨 과? 그래. 그럼 검색해보자. 카톨릭대 무슨 과? 너 등급이 이러네. 지금 성적까지만 떨어지겠네. 그 다음 다른 학교? 뭐 이래가지고 무슨 과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지금 현재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판단은 네가 해라. You have the choice. 네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러면 애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아시나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요? 사랑하지 말래니까 자살했대요. 근데 내버려뒀으면 자살 안 하지. 그러니까 하지 말래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얘가 지금 너 그 성적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더 해.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그냥 담백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대신하고 학부모와의 소통만 간략하게. 자, 본인 직장 직위를 말하고 부인이 교사인데 교직에 있는 텐데 학교 교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아이는 지도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벌도 청소만 시키니까 학원 가야 하니 그 전에 끝내달라고 하는 학부모. 이제 이런 학부모들이 나타나요. 네, 심각합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plain crazy, 그냥 미친. 그런 학부모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나타났어. 이거 보세요.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아이는 지도하지 말아달라고 벌도 청소만 시키고 학원 가야 하니 그 전에 끌려. 근데 애나 어른이나 낯선 행동 하는데 다 똑같아. 얘네 아빠 지금 어떤 상태다? 우울한 상태. 심지어 제가 이런 상담도 해봤어요. 그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상담했는데 애가 복도에 가다가 어깨빵을 당했어. 애들 복도에서 어깨 이렇게 친 걸 어깨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깨빵 했다고 의식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한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어. 근데 그 아빠가 어마어마한 검사야.
아니 검사들이 어깨빵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 근데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게 탄식 아니라 무려 상담을 해드리고 끝무렵에 가서 그러죠. 그 집 가정에 문제 있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우울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취할 리가 없어요. 이 아버지 어떤 상태다? 네. 심리를 이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바빠. 아마도 집안에 뭔 일이 있든지 사업으로 뭐 어려움이 있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하고는 싸우면 누가 이겨? 더 우울한 선생님은 이겨.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들어두시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참 답답하시겠다. 근데 학교는 학교대로 규칙이 있으니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정도로 약간 거리를 두고 반응하시고 아니면 이러는 거야. 좋은 방법이 학년 생활지도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좀 시킬 기간을 주세요. 아니면 교감 선생님 핑계대. 교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분들이 흥분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즘 여유를 가지시고 영재고를 가야 하는데 생활기록부 이런 걸 왜 쓰냐고 사과를 요구하는 학부모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하죠 뭐. I'm sorry. 유감입니다. 당신 그 유감입니다. 왜 유감이냐? 당신 자녀 같은 학생 담임이 돼서 유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말 안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담임 소개 요거는 내년에 꼭 보세요. 담임 소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3월 첫날 그리고 학부모 총회 하는 거 교사와는 이제 그거는 갈등의 예방과 요거는 그냥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교사와의 관계 혹은 또 교장 교감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 미리 볼 건 없고 나는 저 부장 때문에 못 살겠네 혹은 교감 선생님 때문에 그냥 갑질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에는 요걸 한번 읽어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제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으로 문자 주시되 휴대폰 번호 꼭 알려주시고요. EBS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교사 우울증 도표 보세요. 이게 교사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초중고 교수 40%, 고3 담임은 60%. 잠을 잘 자야 이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 쉬들 때도 없이 잠이 깨니까 집사람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 교사들 방학 있는데 무슨 또 무슨 취직이냐. 교육부에서조차도. 그 반 애들이 좋아하는 팝송 목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돼.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한테 낸 노래 목록이야 이게. 네. 이제 여기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이거 이게 해당이 이제 안 되실 텐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휴직, 교사들 휴직이 많아졌어요. 본인 육아휴직도 많아졌고, 심지어는 간병휴직도 많아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이게 사실은 셀프 간병이야. 본인이 힘든데 진단서를 떼어낼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또한 번은, 그리고 우리가 우울한 거, 신경정신과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감추잖아요. 신경정신과에 선생님들이 가기를 싫어하셔. 아까 보셨죠? 고3 담임의 60%가 우울증이다. 초중고 교사의 40%가 우울증이다. 치료받아야 되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터부시하기 때문에 안 가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간병휴직, 엄한 친정엄마, 뭐, 시어머니 아프시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간병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님 치료차 외국에 나가는데 모셔서 가는 건 괜찮지만,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는 쉬고 싶은데, 외국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년 전에, 교육감님들 협조 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 교사 자율휴직제입니다. 이게 무급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적금 하나 털어서 2천만 원좀 넘은, 제 몫을 은퇴하고 제가 쓰려고 했던 돈 깨서 집사람한테 주고, 여보, 나 1년 쉴게. 그러고 쉬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제가 만든 이 노래 있잖아요. 아까 만든, 뒷담은 쓰레기. 그게 그 해에 다 만들었어요. 사람이 휴식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인데 약으로 쉬죠? 지금 이거 바뀌어 갑니다. 올해 5년 이상인 교원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힘드시면 소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롱런 하시는 게 좋고, 오늘 제가 명예퇴직한 지 700일째 되는 날입니다. 700일. 근데 7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새벽에 조깅을 거의 빠짐없이 한 거예요. 교직은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더군다나 올해 온라인 교육 준비하느라고 오프라인 둘다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여름 방학 때잘 쉬셔야 돼. 그러려면 쉬는데 그냥 쉬어서는 안 되고 뭘 단련해야 돼? 체력을 단련해. 저좀 많이 말라 보이죠? 그래도 오늘 새벽에 그 억수 같은 비올 때도 우산 들고 가서 조깅했어요. 학교 근처에 그 성내중학교가 1층이 체육관이 주차장이거든요. 비 오는데 우산 쏠고 뛰었어요. 700일이라 오늘 목소리는 좀 가라앉았지만 피로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교사의 가장 미덕이 된 사람. 체덕지. 지덕체 아니에요. 제덕질합니다. 어떠세요? 네. 저 혼자 뭐 양방향이라 그러고 저 혼자만 오, 김경래 선생님, 송영호 선생님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올여름 방학의 화두는 뭐다? 예, 체력 단련.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송영호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영호 선생님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누님께서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악 선생님은 저를 보는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예, 누님은 계속 보는데 재미는 없죠. 예. 예, 벌초 좀 했습니다. 예, 헤어스타일 바꿨어요. 예. 예. 예, 뭐,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송효 선생님이 워낙에 또 강의 잘하시고 특징적으로 잘 집어주시기 때문에 뭐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그럴 수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요것만 잘 믿으면은 교직 생활이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언이다. 예, 그럴 수도.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그럴 수도를 믿으라. 예. 박신양 닮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5초 박신양. 예. 목소리는 안 닮았는데 사실. 예. 예, 그럴 수도 하면 아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예. 근데 그 예, 뭐, 옛날에 이제 애들이 붙여준 별명 중에 암 걸린 박신양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예, 뭐, 지금 뭐, 30분인데 40분까지 떠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즐겁진 않죠, 학교 생활이. 예, 근데 학교 생활이 참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예. 그, 학교 가는 길이라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그 신나는 음악. 예. 막 재밌고 막 가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애들이 학교 갈때 그런 느낌으로 학교를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선생님께는 제가 편지를 썼는데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학교 가는 길처럼 이제 애들이 오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썼는데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될 수가 없냐면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즐거워야 그 모두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는 즐겁게 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죠. 예, 뭐, 예, 저거 방학하셨어요? 방학하신 분들 밴드 봐달라고 누님께서 부탁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달을 뭐 제대로 해달라는데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데 음악과 예, 그렇죠? 예,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아무튼 밴드를 잘 보시랍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벌초 아닙니다. 벌초 아니고 그럴 수도예요. 그럴 수도. 예. 뭐 우리 같이 뭐 이상한 짓 해볼까요? 뭐 방학했다고 하시는데 아, 왜 연구사는 방학이 없을까요? 예. 제가 이제 연구사 되면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연구사는 국정원 직원이다. 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장학사는 그래도 학교가 방학을 하면 민원이 적거든요? 근데 연구사는 방학기 되면 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연수를 해야 돼서 남들이 놀때 일하고, 남들이 쉴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는 일합니다. 그래서 주 6일 근무, 7일 근무를 해요. 예. 그리고 연구사는 차가 SUV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짐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쉬라고 송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쉴수 없잖아요, 우리? 음악 미술만 들어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제 뭐 지금까지 공통교과 하면서 공통교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뭐 학폭 듣고 뭐 이랬잖아요. 이제 못 들었던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제 죽었습니다. 네. 음악은 뭐 보니까 8월 10일 있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니었고 다다음 주에 3일 연장 야간 수업이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미술은 격일인데. 예, 네, 격일인데 음악은 3일 연장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3일 연장이 아니고 격일이라고 하지만 미술은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작성할 것도 많고 예, 엄청나게 이제 옵니다. 뭔가 많이 오는데 잘 버티셔야 돼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별 교육 과정입니다. 교사별 교육 과정에 관련된 수업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미술 선생님한테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딴 거는 졸고 아 해도 되는데, 분인별로 들어가는 강좌는 졸면 안 된다. 결석해도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핵심이 교사별 교육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평가? 예. 다 이수시켜 드린다고 얘기했죠. 평가위원들 다 매수했다고 얘기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교사별 교육과정 수업에 달려 있다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그 수업이 띄엄띄엄 있는 것도 연달아 있고 막 집중적으로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참여형 평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음악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술은 그 지금까지 개인 보고서 쓰셨거나 분임 활동 보고서 쓰셨던 거를 그 수석님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섯 명씩 또는 뭐 이렇게 모두 분임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음악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술은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파요. 모둠 짜야 되고 뭐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소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 머리가 저도 아파요. 선생님들은 더 괴로우실 수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일정이라고 했을 때 일정의 품격이 있잖아요. 일정 교사의 품격이 있는데 그 품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지지단난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배운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집합이었으면 저도 좀 교사별 교육과정이나 서술형, 논술형 평가 같은 거는 그래도 전문가는 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강의를 다니고 하던 사람인데 그럼 이제 질문을 하셔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뭐 이게 팁을 알려드리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수 지도도 하거든요.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서 그럼 이제 저희 연수원 근처에 학교가 두 개 있는데 거기 두 분이 그 겨울에 연수를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찾아가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하면 일정 연수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협의해서 수행 평가 기준이나 성취 기준이나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 좀 뿌듯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업을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 다다음 주까지 2주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띄엄띄엄 있죠. 띄엄띄엄. 또 미술은 띄엄띄엄 있고 음악도 띄엄띄엄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제 그 17일부터 있는 주가 이제 풀로 들어가는 주가 많죠. 미술은 이틀이 풀이고 음악도 평가가 하루 풀로 있죠. 예, 발표하는 풀이 있는데 예,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 8일 연장 계속 하루 6시간씩 합니다.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죠. 어우 그거는 하루 엔쟁일 그 줌 화면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거의 미쳐갑니다. 예, 되게 피곤해요. 줌으로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 얼굴을 보면서 감정을 읽는데요. 표정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 때도 화면을 밝게 하고 얼굴 나오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강사님이. 금요일 날 수업.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얼굴을 못 보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엎드려 자는 애들 보고 수업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얼굴을 보고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교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줌으로 하는 수업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거를 바탕으로 할 때 이렇게 180명씩 강의를 막 때려 박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술만 80명 오붓하게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좋긴 한데 그래도 화면이 5개예요. 한 화면에 20명씩 나오니까. 그래서 분임으로 하게 되면 조금 낫죠. 왜냐하면 한 화면에 다 나오니까. 한 화면에 최대 20명인데 20명으로 들어가니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드시죠. 힘드시죠. 학교 생활 힘드시고 뭐 애들 불러 모으면 끝나잖아요. 연구사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제 180명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연구사들 전화기 붙들고 강사님 강의하실 때 찾아서 빨리 로그인하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안 나타나셨냐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뭐 루테인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 사주시고 말씀하시지. 예. 그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40분이 되어가니까 예. 마감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음악 선생님들 뭐 그동안 즐거우셨나요? 예.
미수 선생님 표정이 안 좋다. 계속 본다고 이제 또 짜증 나는 거지 이제. 예. 음악 선생님들 표정 아주 좋으세요. 아, 저 인간 안 본다 이제. 예.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미수 선생님들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아, 근데 그 마음 아실라나 모르겠네. 그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학원 보내는 자식, 학원을 보낸 자식의 뒷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를 보고 있는데, 힘드시지만 힘들어야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볼 때 그 애들을 힘들게 할수록 성장하고요. 선생님들도 힘들수록 성장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힘들게 하셔야 돼요. 음악 선생님들. 예,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본인을 힘들게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생활지도나 수업지도 면에서 본인을 힘들게 하셔야 성장을 하고요. 이정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예, 이정들이 질문했을 때 뭐라도 대답을 해주려면 뭘 알아야 대답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일정을 받으면 이정과는 겸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내공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일정 받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받으신 분들 새로운 일정의 트렌드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좀 잘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학교가 행복해지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를 많이 믿어주세요. 예, 그럴 수도 많이 믿으시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애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아멘을 외치면서 할렐루야 한번 외쳐주시고 그렇게 편하게 편하게 지내시다 보면 거리를 두세요. 애들하고 거리를 두시면 뭐 화내봐야 나만 손해지 뭐. 예,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는데 피곤하시죠? 예, 저는 화나지만 예, 왜냐 찾았으니까 화나지만 그래도 피곤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예. 힘드시죠? 식사하시면 식사하고 오세요. 뭐 어차피 늦은 건데 뭐 근대사에서 써야 되는데 뭐 식사 천천히 하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이정은 아니에요. 이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어봤고요. 줌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로 이제 대단히 강의는 끝나고요. 이제 단독 교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은 이제 몇 과목이 남았냐? 그 교사별 교육 과정 6시간에 그다음에 그 생태 미술 교육 3시간, 그다음에 미술 상담 치료 3시간. 이렇게만 하시면 미술이 끝나요. 끝나고 참여형 평가하시고 마지막 날 공연 감상 하시고 실습 좀 하시고 공연 보시면서 실습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 좀 썼습니다. 또 한 600만 원 썼어요. 그래서 그 아마 또 배송이 하나 더 갈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배송이 세 번 더 가요. 예, 네, 그래서 배송이 한 번 더 가니까 그 흑장난 한번 해보지요. 우리 같이. 다 같이 흑장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네, 모래놀이 한번 연락해 해보시고 한번 미술 선생님들은 그걸로 수업하실 수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한번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또 한 두 시간 놀아보시고 예, 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예, 또 만나요. 왜냐하면 공연할 때 또 제가 사회 볼 겁니다. 그래서 또 만날 거니까 아까 뻥이었어요. 다시 안 만난 건 안 난. 설문 문자는 올 거 갈 거예요 아마. 설문 갈 거고 미술 밴드에 아시죠? 예. 연구사님이 계속 혼을 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샌드아트 공연 잠깐 보시고요. 같이 실습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시스템 점검하러 왔었고요. 공연팀에서 저랑 이제 아는 팀은 아니고 제가 한번 공연을 봤는데 그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더니 실습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 얼마가 드냐? 얼마면 돼? 했더니 6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공연비 300에 실습비 600 해가지고 거의 10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2시간 삽니다. 저희는 뭐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제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씁니다. 국가의 세금은 낭비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1원 한 장 안 남기고 연수생들한테 다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샌드아트가 미술 선생님들한테 중심이 되죠. 예. 당연히 저는 미술이니까요. 예. 미술이라서 미술 중심으로 갑니다.
음악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시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딱 해보시면 좋은데 편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재료 드렸잖아요. 음악 그 뭐야 악보 노트인가 뭔가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아 다 가요. 샌드아트 도구는 다 갑니다. 그게 아마 그 라이트 박스하고요, 샌드 모래하고 그 다음에 뭐 빗자루 뭐 수레바퀴 이런 것까지 다 간다고 하니까 음악 미술 복원 다 가요. 그래서 합쳐서 그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0일날, 예, 같이 공연하면서 만들어 보고 발표도 할 거예요. 김윤교 선생님 발표시킬 거니까 잘 그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번에 그 상 받으신 분들 있죠? 내가 처음 이상, 뭐, 언박싱 애왕상, 이거 받으신 분들,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여섯 분들은 초대를 할까 했어요. 공연할 때. 앞에서 실습하는 거 이제 할까 했는데, 어우, 선생님께서 뭐, 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 이렇게 맥캠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림 그린 것도 같이 나눠보고 어떤 그림 그렸는지 좀 보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연구사에 또 저랑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 저는 아니고 음악은 이제 김명선 연구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실 건데 그때 이제 학급 운영 팁 있죠? 예, 그거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45분이네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멘트만 남았습니다. 예, 뭐 성시경의 멘트, 느끼한 멘트 그런 거 안 하고요.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학교 출근해서 또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내일 그 애들 학교 나오는 학교 많죠? 예. 그런데 뭐 애들 오면 니네 거기다 붙여놓으셨더라고 교문에다가 니들이 오니까 봄이다 뭐 개뿔이 예. 애들이 오면 힘들죠 예. 애들이 없는 학교가 최고니까 예. 힘들죠 예. 그렇지만 예.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 내일 아이들 가서 땀 한번 쫙 흘려주시고 마스크에 땀 차도록 한번 수업 열심히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 또 예, 열심히 하시고 예. 안 오는 애들 열심히 전화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